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다기보다는 2일 전부터 들어왔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약간 이제 들어왔는데 아 이번에 이벤트로 이 친구를 주는데 얘가 이제 이름이 헬카이저, 헬카이저를 줍니다. 아 헬카이저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푸른 눈의 백룡에 대한 카드가 있다고 새로 나왔다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들어왔거든요. 댓글로 알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푸른 눈의 백룡 팩을 팔아서 푸른 눈을 추가를 했는데 관련 카드들을 아이 뭐야 솔직히 별 관심 없어. 헬카이저인지 나발인지 이게 아니네. 아 여기 원래 여기 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눈 관련 팩을 구매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푸른 눈에 관련된 카드들이 조금 나왔어요. 기존에 있던 카드들 제외하고 어딨어 하얀 영룡이라고 이제 푸른 눈 취급이 되는 카드고 나왔을 경우 이제 일반 몬스터 취급이 돼요. 나올 경우 이제 세트된 마법이나 함정 카드 세트된 거 아니라 그냥 마법이나 함정 카드 한 장을 제외하는 굉장히 좋은 카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상대 능력으로 죽을 때가 되면은 푸른 눈의 백룡으로 교체도 되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 이제 슈퍼를 해서 능력 받았을 때 데미지가 발생하면은 소환이 되나봐요. 묘지나 폐해서 이런 식인데 저번에 그 소환사 카드를 넣었잖아요. 뭐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카드가 웬간하면 나오다 다섯 장이다 보니까 넣을까? 굳이 이제 푸른 눈 카드를 서치 안 해도 이가 서치 카드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이제 나가자마자 약간 이 어딨어 누구야 우리 카이버맨처럼 푸른 눈 소환해주는 카드입니다. 근데 그냥 소환되더라고요. 이것도 카이버맨처럼 근데 왜 울트라레어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튜너라서 얘랑 이제 합체를 하면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푸른 눈 관련된 싱크로 몬스터가 있었는데 난 데미지 센게 좋아서 그냥 얘를 넣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되게 좋더라고요. 얘를 우리 조바비로 테스트를 해볼까? AI가 이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 했는데 무조건 푸른 내병력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한 턴에서. 아 목소리가 너무 커졌네요. 조정을 하죠. 전에 공화단인가? 그거 보고 야 무슨 카드 아니 무슨 카드가 한 턴만에 뭐 나와가지고 세 개가 다 나와서 막 필드에 있는 거 없애버리고 그러냐고 막 징징댔었는데 그 하얀 영룡인가 있으면은 그걸로 파괴 대상이 돼도 푸른 눈의 백룡으로 교체가 돼서 안 죽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야, 랭크에서 볼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랭크를 돌리면은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서로가 턴을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니까 노멀로 보죠. 뭐 볼 거 있나? 뭘로 보면 될라나? 이번에 이벤트 하는 걸로 볼까? 이거였나? 아 이벤트 하는 걸로 보죠. 40레벨짜리 있고 엔간에서 다 이길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지금 카드가? 아 융합카드 한 장 넣을 걸 맞다. 영룡이 푸른 눈의 백룡 판정이니까 푸른 눈의 백룡 판정이 맞는 건가? 맞겠죠? 그러면은 가봐요. 푸른 눈 카드를 취급한다. 융합은 안 될 것 같다. 그럼 융합은 필요 없겠네. 너무 사기야. 뭐 개사기야. 그냥 무조건 원턴에 푸른 눈 나와. 원턴에 푸른 눈이 한 다섯 판인가 여섯 판 돌려봤는데 원턴에 푸른 눈이 안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 사기가 아닌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체도 됩니다. 싱크로 소환을 해서 합체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소환해주고요. 아 이거 써야 되는데 아 됐어. 나중에 써. 어차피 또 나와. 귀암성 국민 무려 3100이나 돼서 약간 뽕맛이 있습니다. 아 이번 이벤트로 나오는 게 한 공력 타점이 2400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가지 능력이 좋았던 걸로 아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죠. 너무 사기라서. 노래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원래 이렇게 컸나? 야 노래가 이렇게 컸어? 아 이거는 약간
볼륨 믹서를 열어서 줄여줘야겠네. 내가 이 작업을 안 했단 말이야. 여러 번 그래도 했던 것 같은데. 20 정도면 되려나? 22? 그래,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 자, 이제 이런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고 바로 능력 써주면은 소환이 되는데, 아, 얘 넣고요. 아, 이거 효과 몬스터로 들어가는구나. 싱크로 몬스터도 이제 영룡도 푸른 눈처럼 소환이 됩니다. 아, 능력치는 약간 이제 낮은데 그 네오스 정도인데 소환을 하게 되면은 효과를 써서, 아, 이거 하면 두 마리 소환되나? 아,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법이나 함정 카드를 해줄 수가 있는 카드고. 뭐 어떻게 하면 되지? 그냥 때리면 되나? 아, 이거 때리는 도중에 발동 안 되나? 이렇게 때린 다음에 교체하면은, 아, 그런 거 안 되네. 이건 너무 사기니까. 지금도 충분히 사기야. 상당히 이제 파괴하려고 능력을 걸면은 그때 이게 바꿔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은 파괴 능력을 받아도 바로 바꿔지는. 아, 너무 좋더라고. 아니, 잠깐 해봤는데, 아, 이거 새로 카드 나왔네. 보고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8짜리에 2500하고 뭐 이래서, 아,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했는데 한번 써보니까 완전 뽕맛이 다르더라고요. 텍스도 안 읽고 그냥 소환했는데 뭐 다 날려버리고 막 교체하고 난리 났더라고. 역시 카드게임은 오래가면 안 돼. 오래가니까 또 사기카드 나오잖아. 상상도 못했다. 푸른눈의 백룡이 이렇게 좋을 거라고는. 해볼까? 듀얼킹의 덱인데, 아, 얼마나 센지 한번 보죠. 솔직히 덱이 너무 좋아서 질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전에 그 앤틱기어 골렘 덱도 그 궁체란다 그 융합카드 한번 나오면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 아, 이건 아니잖아. 아, 미쳤네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이게 뭐야? 아, 아, 이건 됐고. 하. 얘가 이제 사이버 드래곤을 쓴다는데, 사이버 다크 드래곤? 나 이거는 탐난다. 이거는 탐난다. 이거 지금 덱에 들어가도 얼티메이트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이건 너무 탐나는데? 아, 저건 너무 탐나는데? 아, 얘도 이제 드로우 센스 빛이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을 거로 생각합니다. 얘는 그 드래곤 육합인가 해서 만조매로 갓 파이브 갓 드래곤 카드가 있던데 별로 쓸 일 없을 것 같다. 한 세 번 하면 한 번 나오더라고요. 야, 뭐야? 야 뭐야? 야, 이제 아, 충격적이죠? 엔간에서 내 생각에는 평범하게 카드 4장 들고 시작하면은 거의 100% 나오더라고요. 나 얘를 왜 잡았지? 얘가 아니라 뭐 좀 센 거 없나? 게이트에서 제일 센 게 누굴까? 새로 나온 시리즈가 제일 세겠지? 가장 최근에 나온 녀석으로 해보자. 얘가 또 셀라나? 주인공이니까? 아, 감기 걸렸나. 아, 오늘 주말이죠? 아, 방송 많이 할 예정입니다. 야, 이거 너무 감동적이다. 그분 소환해도 되잖아? 아, 약해요? 어느 게 제일 센가요? 아, 너무 되게 좋아. 카드 너무 좋은 카드를 막 줬어. 아, 이렇게 묘지에도 하나 담가놓고 그 함정 카드 한 장 빼고는 딱히 푸른 눈이 필드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다
다 집어넣자. 들어가. 아 너무 강해. 아 게이트 사람이 하기 다 약하다고요? 아, 그래요? 어쩔 수가 없네. 아 랭크나 돌릴까 그럼? 제가 오랜만에 랭크를 거의 안 돌려서 난 이거 질 것 같은데? 질 것 같은데? 에이 아니지? 에이 아니지. 아 자 이거 잡자. 세구만. 말도 안 돼. 야 이거 두 장 안 넣었으면 이겼는데 솔직히 푸른 눈 소환해서. 아 이거 역시 막 하면 안 돼. 어우 왜 이렇게 목이 간 것 같냐? 자 실버라서 센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아. 프리듀얼 하면 더 센 사람 나올라나? 지역별 PVP 결과. 뭐 프리듀얼 그런 거 없어. 랭크밖에 없어 이 게임은? 어우 감기 걸렸나. 어우 랭크전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블랙가드랑 제노버스. 어제 발루스게이트 했으니까. 나 이게 너무 싫어. 모래시계 돌아가는 게 오래 걸려서. 어 얘도 푸른 눈인가 본데. 아 누구로 할까? 얘 넣어야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안 나올 때도 있군요. 뭐 이거는 뭐야? 카드 서치구나. 공격 뭐라고? 공격 무적화. 아 이런 식으로 막으면서 소환한다. 야 다 푸른 눈대인가 봐 랭크. 막 가져와. 그 소환사 넣어야겠는데 하나 빼고. 야, 붉은 눈대인데? 나 처음 본다. 아 저거 센가? 2400이라서 약할 것 같은데. 그 약한 거 떠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 이거 좀 거지기하다. 이거 때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 무력화 될라나? 몇이야? 딱 4000이네. 워크바하면 붉은 눈을 진화시켜서 간드라를 소환할 수가 있다. 아 그 터지는 거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붉은 눈을 재료로. 푸른 눈 맞고 근데 푸른 눈 안 나오나 보네. 뭐야 언제 저런 갖다 놨냐. 푸른 눈만 나오면 되니까 나는. 아 설마 다섯 장 있는데 나오겠지. 간드라 솔직히 나와봤자 얼마나 세겠어. 아니 나오면 일단은 이거 써가지고 다 해버리면 되니까 나오기만 하면 돼. 진화 푸른 눈 나올 것 같은데? 아니네? 저걸 내서 나야 뭐 이제 몬스터만 잡으면 이기는 거 아니야. 야 뭐야 카드 수만큼 공격력을 올린다. 아~~ 스킬 발동하면 빛 나오지. 그치! 들어와.
아 그렇지, 이걸로 이제 묘지에 있는 거 없애고 데미지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뭐야, 묘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필드에 있는 거 이걸로? 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뭔데 데미지를 0으로 한다? 아씨, 아 그래도 뭐 한 장인데 뭐 어떻게 되겠지. 안 터지네? 데미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군요. 뭐야, 아 이거 턴마다 이제 없애고 할 수 있는 거예요? HP 아 절반으로 하고. 야 이런 카드가 있구나. 처음 알았어. 나 이거 또 소환할 수 있네? 아 이거 또 반으로 하면 죽는 거 아니야? 아 뭐야 개사기네. 아 근데 이건 솔직히 패가 너무 안 좋았다. 아 이건 솔직히 너무 안 좋았다 이거는. 아 랭크 하라 그랬지 랭크. 아 근데 뭐 풀이 돌려도 다 실버밖에 안 나오냐? 아, 조금 거시기 하다 뭔가 느낌이 쎄하다. 감이랄 게 있나요, 솔직히 유유왕에? 카드만 알면 문제 없습니다. 읽어보면 돼요. 이제 한 턴에 한번 히어로 몬스터를 주인의 표로 되돌린다. 이거에서 나 아까 솔직히 푸른 눈이 안 나온 게 컸다. 20장에서 5장인데 나와줘야지. 제외해주고요. 아 이래서 싫어. 이래서 못해 나 이거. 아, 돌아가는 것 봐. 아 내가 보니까 딱 없어 이제. 네. 내 생각엔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타기할 게. 그러니까 저기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 좋고요. 푸른 안 나오냐? 그치. 아 야 너무 잘 생각하자. 2500짜리 필요 없잖아. 아, 푸른 눈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내고 하자. 아, 여기서 암기로 바꿔서 데미지 몇 백 더 넣어도. 아, 뭐야? 아, 그거 왜 해? 이렇게 아무 때나 나올 거야, 꼭? 아. 그만 머리식 그만 굴려. 짜증나. 폴 그걸 가져 랭크 듀얼로. 아 갑시다. 저러고 지면은 너무 끔찍하니까 님들 보기에도. 아 일본인이야? 일본인한테 한국인의 무서움을 보여줘야겠구만. 추워. 그렇지. 일단 좋아. 나오기만 하면 돼, 푸른 눈만. 조심해야겠다. 이거 막 함부로 누르면 안 돼. 텐션 막 올라갔다고. 여기서부터 이 두 번 졌죠? 아, 여기서부터 세 번 이기면 됩니다. 얘는 왜 5천이 시작이죠? 치사하게 하나 들어가고. 기다릴까? 아니야 필드에 있는 것 때문에 뭐 나올 수 있으니까 제거를 하자. 잠깐만
아, 안 되냐? 아, 안 되는구나. 아, 안 되는군요. 아이고. 야, 이러면은 그 개가 훨씬 좋네, 얘보다. 그 파란 애가. 어, 얘 나 될 줄 알았지. 어, 얘도 울트라 레어인데 이렇게 안 된다고? 얘는 이제 빠꾸 해야 돼. 울트라 레어가 아니야. 노말로 가야 돼. 필드에 두 장을 선택해서 파괴한다? 야, 뭐 저런 카드가 다 있냐? 얘는 왜 또 제외가 돼? 자신의 묘지에 함정카드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필드에 있는 모습 두 장을 파괴 제외한다. 저런 카드도 있어? 백수정이요? 아,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래 하네. 한 10분하고 끊을라 그랬는데. 그리고 뽕맛을 전혀 못 보고 있어. 역시 얼티메이트가 있어야 되나? 뭐야, 가스타라 이름 붙은 튜너 몬스터 하나 소환한다. 가스타? 파괴되어 묘지를 보내주면은 아니야, 푸른 눈 나오면 되지. 푸른 눈 나오면 되지. 푸른 눈. 아, 이럴 거야 진짜? 아, 씨. 아. 야, 아니. 어우. PB는 푸른 눈 그렇게 많이 나오더니. 말이 안 봤는데. 아, 묘지에 소환하는 것도 그렇게 많은데? 좋아 좋아 좋아. 아, 나오면 돼, 나오면 돼. 야, 줄. 야, 13장 중에 4장인데 이거 넣고 나와라 나와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절대 지구 못 물러나지. 어, 절대 안 돼. 아, 뭔가 아니, 원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슬로우머신 돌려도 많이 돌려놓으면은 쌓였다 그러거든요. 아, 나올 때가 됐어. 푸른눈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카이버맨에 대한 걸 알았기 때문에 가차 없지. 딱 나한테 맞게 나온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약간 그런 쪽이야. 연합군. 저거 써봤자 뭐 푸른 눈보다 세겠어. 자, 한 번에 끌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야, 이게 정상이지, 그치? 그래, 이게 정상이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 아니, PB 할 때는 다섯 번, 여섯 번 돌려도 다 이렇게 나오더니 PP 들어가니까 말이야. 아, 이제부터입니다. 어, 이 세 번 졌기 때문에 네 번 이기면은 뽕맛이거든요. 뭐야, 뭐 주는 거야? 야, 근데 이거 화면 너무 좀 그렇다. 잘 늘려줬으면 좋겠어. 이거 없애주고. 어, 솔직히 잘 보지도 않거든요. 저는 볼 줄 모르거든요. 이거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 내가 솔직히 많이 할 예정은 없는데, 만약 하게 되면은 올라갈 것 같은데 위까지? 너무 좋은 카드 줘서. 딱 푸른 눈. 아이씨. 다음에 들어도 될 거야. 아, 여기도 있기도 하고. 어, 그래서 푸른 눈이 나와서 때려도 의미가 없을 거거든요. 얘를 묘지에 보내면 그냥 바로 소환되는 거 아니야?
배틀 페이지 실행 못하고 얘로 이제 소환하면 되니까 얘를 버리고 얘는 이제 내 생각엔 내도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왜냐면 푸른 눈이 나올 것 같고 얘를 내서 서치를 하죠. 가로 모드 가능하다고요? 아 근데 아 난 딱히 모바일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바일 쓰고 있긴 한데 지금 모모 쓰고 있긴 한데 아 이러지 말자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생각 좀 해보자. 얘가 이제 드래곤족 소환이잖아요. 이걸 낸 다음에 빼서 얘를 소환하면은 얘를 내면 이제 귀염성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지? 그냥 낸 싸면 되겠지? 아 귀염성을 낸 다음에 아 귀염성을 낸다 아 배틀페이지가 안되니까 소용없겠구나. 아, 귀염성을 낸 다음에 고대룰로 얘를 이제 해버리니까 푼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째 뭐 됐어 그냥 천천히 해. 내 생각에는 서로 안 잡혀 지금. 서로 안 잡혔었다. 아 좋아요. 나도 내면 되니까 난 귀염성을 낼 수 있으니까 다음에 드래곤만 나오면은 뭐야 뭐 없어? 아 참 거 슬슬 할까? 이거를 내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얘를 낼까 그냥? 얘를 내자. 얘를 내고 쓸 일 없을 것 같으니까 내고 리버스 하고 아 은근 괜찮네 저거 돌멩이. 얘가 나을 것 같다. 왜냐면 푸른 눈보다 센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푸른 눈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이제 빨리 서치해서 아 근데 얘 되게 매력 있는데? 데미지도 세고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3000 넘는 거 사이즈도 나오고 모래시계 난 모래시계 정말 싫더라. 자 생각해보자. 여기서 푸른 눈을 내지 말고 아 내자. 아, 내면 끝날 거 아니야? 아, 이거 있으니까 뭐 하나 정도는 나오겠지. 드래곤 카드인 것 같거든요 계열이 약간. 근데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때리면 될 것 같다. 아 저거 내면 안 되지. 아이 요걸 버티네. 여기다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걸 없애야 되잖아. 이거 어차피 못 없애잖아. 내도 못 없애잖아. 우레탄 같은 거 있나? 아 난 딱히 변신 장면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변신하면 봐도 아 저런 게 있네. 아 야 이래도 내가 이기지. 내가 이기지. 얘로 할까? 아, 야 이거 그래도 이긴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다음 턴에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야? 소환 막으면 되잖아. 아, 됐어. 아, 설마 지겠어? 나오면 되는데 그분을 부르면 되는데 뭐야 이거? 행운의 도끼. 1500이냐? 안 되네. 나와라. 나오면 돼. 나와. 나올 때가 됐어. 얘로 가자. 그렇지. 야, 너무 좋아 이 덱 진짜. 이거는 여기다 이제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1번 몬스터 판정이니까. 야, 너무 좋아.
일단 두 번. 아 근데 백룡밖에 안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너무 약간 그 전에 공화단 나오듯이 백룡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어우. 비타민이나 먹어야겠다. 혈압약이랑 비타민이랑 혈압약 같이 먹어도 되나? 아닌 것 같죠? 야 왔다 들어와. 어? 이거 잘하면 한 톤에 끝나겠는데 귀염성 푸른눈 나오네 한 번에. 아 귀염성 3100까지 되니까 3000에서 1000에서 2100 짜리 2100 이하 공격으로 나오면 이기네. 수면 못 이기고. 아 이렇게 좋아 이거지. 근데 모래시기 때문에 나 못 치겠어. 여기까지 하죠. 아 보고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뭐야 끝난 거 아니야 이러면. 일단은 소환하고 푸른 눈 나오고 굳이 기염성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 하자. 기염성 내주고 이거 이제 속공이니까 배틀 베이지에서 쓸 수 있죠? 아니야 그냥 써. 혹시 모르잖아? 아 지금 쓰나 뭐 이따 쓰나 뭐 거기서 오겠지 뭐. 그렇지. 아, 귀염성이 정말 좋다. 얘가 엔티기어한테도 안 죽고 괜찮은데? 그치 약간 이제 아 이거 좋아. 이번에 또 한번 들어온 것 같은데 뭔가 한번 더 세 번 이겼으니까 아, 4연승 4연패 3연승인데 아, 네 번이면은 뭐 그렇지. 그러니까 기염성이 있는 게 푸른 눈끼리 싸울 때는 괜찮은 것 같다. 얘가 이제 100이 넘으니까 지금 제 덱에서 3100짜리 나오면 잡을 카드가 없거든요. 기염성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나왔죠? 어떻게 이거 넣어야 되나? 이거 내려놓고 이것만 나오면 되잖아. 아, 두 개 내려놓으면 되겠다. 저렇게 나오면은 한 타점이 얼마 되려나? 전사적으로 한 1900에서 2100으로 치면은 이제 그거 지속마법까지 하면 2300? 두 개 하면 2300이네. 아 근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안 때리는 게 날라나? 때리면은 이제 반감되는 카드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타점이 2000대니까 공수 전환시키는 카드가 좀 많겠죠? 내가 이거 전사 그 바바리안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내자. 2100만 버티면 되니까. 보통 저는 할 때 2000 넘는 걸로 안 때리거든요. 수비 카드 한 1700 정도면 때릴 것 같으니까 얘로 하죠. 뭐 없앨까? 아, 뭐 없애지? 세 개나 있는데, 네 개나 있는데? 아, 너무 좋아, 이 카드. 감동적이야, 막. 이거 하고 얘로 이제 때리면은 또 푸른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걸로 된 거.
왜 안 나와? 아 왜? 아 내가 맞아서 데미지를? 아 징어네 진짜. 아 좋아. 몇 개 까보고 공격으로 바꿀지 생각을 해봐야겠다. 쟤부터 없애야 되네. 하얀 영룡으로. 아 뭐 세 개나 있어. 약간 그런 거 있나 보다. 그 질풍의 암흑기사 가이아 그런 거 있나 본데 뭐 다 내려놓은 거 보니까. 연습하기? 모르겠다. 때려도 안 나올 거 아니야 어차피 자리가 없어서. 내려놓고 하... 딱 봐도 절환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해야지. 얘 죽는 게 낫겠지. 그래도 2500이면은 일단 얘를 죽이고. 아 맞다 전환도 있지. 어 되게 좋다. 야 저거 이것도 분명히 전환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건 뭐 됐고 400 차이면 적당하지. 그렇지. 나 이거 좀 템포가 느리다. 내 텐션이 끌어오르는 게임이 아니야. 뭔가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 뭔가 하게 돼. 재밌어 게임이. 뭐야 아이 뭐야. 이겼네? 에, 여기서 뭐 어떻게 될 거 없잖아 솔직히. 어 뭐 여기서 한 점 뽑아가지고 그걸로 역전하는 거는 안 되겠죠? 어 이긴 거 같은데? 아 이거 내도 되는.. 아 그냥 그래 역시. 아 푸른 눈을 넣죠? 어 능력 굳이 뭐 한 장으로 제압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 같으니까 나오면 되니까 그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저 함정 카드야.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 모제 거 해야 되지? 이거 하면은 이거 할까 그냥? 아 이거 하자. 뭐 어쩌겠어? 야 너무 좋아. 뽕맛이 너무 좋아. 이거 하나 나올 때마다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약간 도박이 손을 대면은 한번 터질 때마다 약간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가는 거잖아요. 이건 자주 터지니까 너무 좋아. 아 좋다. 아 근데 실버라서 약간 이게 할 맛이 안 난다. 공화단 같은 걸 만나야지 이제 아주 세거나 이런 느낌이 오는데 아 좀 아닌 걸 다른 걸 느낌이 콧물만 나오는 걸. 아 푸른 눈이다 이거. 솔직히 푸른 눈이다 이거. 아 잠깐만 아 호인을 넣느냐 룰을 넣느냐인데 에메랄드 같은 게 있으니까 랜스 드래곤이 있으니까 호인을 넣고 룰을 남겨놔야겠지 킬 낼라면은. 근데 호인이 있으면은 푸른 눈 덱이면은 내가 귀함성으로 푸른 눈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랜스 넣어. 랜스 넣고 랜스 아 이 뭡니까 이게. 네 어 네 네 몰라. 내고 어 집어넣고 괜히 냈나? 됐어 때려. 드로우 아닐까요? 드로우 센스?
드로우 센스 아니면 박살내야겠지. 드로우 센스? 드로우 센스 할 걸 지금 정하는 거 아닐까? 함정 카드로 지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데미지 하는 거 넘어갔지. 굳이 소환? 소환하기엔 푸르트릴 것 같은데. 엑스트라 없는 거 보니까 그냥 푸르는 데일 것 같아.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그 한 번에 보내지는 카드 있으니까 6에서 7을 그냥 때리자. 한꺼번에 터지는 거 있으니까. 아, 좋아요. 아, 뭐야 이게 문제야. 푸른눈 덱이 문제가 많다. 한 푸른눈 3장이랑 영룡 2장 잡혔나봐. 근데 그래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덱? 아, 그냥 막 추풍 낙엽이야 엔간에서는. 질 게임은 진다는 게 맞다. 카드 게임이 좀 신기한 게 보통 주인공이 쓰는 카드가 제일 멋있잖아요. 이게 카이바가 쓰는 카드 아닙니까? 푸른 눈은? 나는 블랙메이저는 약간 봐도 약간 느낌이 좀 다르던데. 내가 법사 싫어해서 그런가? 얘도 푸른 눈일 거 아니야? 두 장이니까 사실 귀함성 넣는 사람 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푸른 눈 카드 넣은 것 같은데. 푸른 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뽑으면 되거든요? 아, 나도 푸른 눈 내면 되거든요? 뽑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한방 싸움이야. 노빠구야 들어와. 아, 뽑았어. 아, 내 생각에 저거 제압 가능한 카드다. 아, 저렇게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거를 안 막았다는 거는 내 생각에는 아, 소환 자체에서 카운터를 하려나? 간파로? 안 된 거 보니까 공수 전환 카드 갖고 그냥 한 장 더 뽑으면 돼. 더 뽑거나 영영 뽑아도 되죠? 들어와. 나와. 나와! 영영 나와. 때리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엔 거울벽일 것 같고 거울벽이나 손에 걔 뭐였죠? 크리본이야? 뭐였지? 그 수비로 바꾸는 거 그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다음 턴을 보자. 아니야 아니야. 내지 말자. 내지 말자. 빠꾸 해줘. 빠꾸 해줘. 빠꾸 해줘. 아이 네, 네, 몰라, 네, 그냥 네, 네. 내고 모르지. 치느냐 안 치느냐인데 하... 한 대 받는다고 치면은 치지 말자. 치지 말자. 치지 말자. 그분이 나와죠. 호인이 나와서 다음 턴에 호인이가 나와서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엎었죠. 이거 푸른 눈을 지금 서치하면은 안 되겠지? 드로우로? 그냥 잡고 그치. 서치 안 하고 넘어오고 내면 안 됐어. 내면 안 됐어. 일단 간파는 쓸 수 있으니까 간파에서 카운터로 쓰려면 카운터 함정이어야 되잖아. 그럼 괜찮겠지? 서로 이제 안 나온다고 치면 그냥 지르자. 같이 죽어. 같이 죽어. 나는 이 치사대장이 있으니까. 대장님이 계시니까. 아, 에너미 뭐야 뭐야 왜 그렇게 끝났잖아. 이러면은 이건 끝났잖아. 역시 실버에선 재미를 못 본다. 아, 뽕맛이 부족해.
아,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자. 아유. 아이고. 하스톤 같은 거 할 때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게임 하다 보면은 종족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다르거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 그냥 좋은 카드 있으면 들어가니까 너무 배제할 게 많아 생각할 때. 이제 이거 어떻게 된 패냐 이거 뭐냐? 이거 기암성하고 하면은 나오는데 왕자의 간파까지 만약 쓴다. 그럼 개꿀이지. 푸른 눈만 나와 준다면은 영룡이 됐건. 나와 주기만 하면 돼. 나오기만 하면 돼. 나오기만 하면 돼. 나오면 돼. 5000이어도 한 방이야. 나오면 돼. 나오면 돼. 진짜 영룡 나오면은 이거 한 장 뒤집고 끝나면은 100% 끝나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아, 진짜 그 뭐야? 어. 아. 야, 뭐 넣었지? 애초에 갱포가 필요가 없잖아. 영룡을 안 쓸 거면은 뭐 안 죽을 거 아니야. 아, 이거 근데 이건 어차피 취사대장은 죽일 건데 한 장 더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넣자. 고대룰이 내는 게 의미가 없겠죠? 어, 안 내고요. 한 장 뒤집고요. 제거해 그냥 지금. 애매하게 될 수 있으니까. 교환만 했네. 아, 이러면 오히려 손해잖아. 잠깐 생각해보니까. 야, 호인이 더 좋았네. 아, 여기 얘는 왜 울트라 레어야? 그 호인은 그냥 레어인데 알카드인데. 카이바맨은 내려놔야 돼. 얘는 이제 약간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이게 문제예요. 카드가 점점 좋은 게 나오니까. 야, 그런 거 보면 하스톤은 밸런스 진짜 잘 맞췄다. 어, 하스톤은 전설 카드는 전설 카드 역할 하잖아요. 오리지널 카드도 그만 엔간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삼각용? 푸른 눈 덱인 것 같은데? 얘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넣나 보지. 드래곤 푸른 눈 덱 아닐까요? 내 생각에 카이바로 만들려다가 까먹고 얘로 만든 것 같아. 아니면은 아, 뭐가 조이가 뭐 그런 게 있나? 체력 올라갔잖아 지금. 레벨 올리고. 아, 모르겠어. 나 봐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게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레벨 올리고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아, 그 드래곤족 카드 중에 어, 슈너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걸로. 아, 근데 싱크로가 없잖아. 왜 있는 거지 덱은?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뭐야 푸른 눈 덱이네. 푸른 눈 덱이네. 근데 이거 푸른 눈 없애야 되나? 아, 아니죠. 푸른 눈 더 해야겠죠? 어, 푸른 눈을 죽이면 내 생각에 묘지에서 나올 것 같고. 기본 덱에다 이번에 나온 팩으로 섞은 것 같아. 그럼 정통한 혈통이었나? 그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하, 영룡 나오면 되니까 나는. 이게 혈통 아닐까요? 2200 자체를 제거하는 것도 번거롭네. 잡을 게 없네. 어, 이거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얘를 수비로 내자. 아이고. 아.
사파이어 드래곤이 필요가 없다. 약간 이제 딜로 누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할 때 랜스 드래곤이랑 그냥 그 풍수사로 서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풍수사로 바꿔야겠는데? 풍수사가 아니라 그 소환사였나? 청룡의 소환사? 청룡의 풍수사? 어찌됐건 드래곤 3마리를 빼고 드래곤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걔네 셋을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카이바맨도 빠지고 싶지만 야, 호인이 너무 좋아. 호인 미만이야. 뭐야, 야, 저런 걸 쓰네. 이거 맞으면은 나 서치 되거든요? 맞으면 이기죠. 맞으면 이기는 변태 같은 게임. 맞은 다음에 아 뭐 하려고. 아 혈통 아닌데 얘가 이게 혈통인가 보다. 이게 혈통이면 솔직히 혈통을 잡지. 그럼 이거를 제거를 해야겠네 하려면은. 혈통으로 다음 턴에 푸른눈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럼 귀함성으로 잡으면 되니까 스킬 써야죠. 너 좋다 이거. 나왔다. 아 너가 나왔어? 아 영종 나올 줄 알았어 진짜로. 일단은 뭐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은 간파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고대룰로 소환한 다음에 귀함성으로 바꾸고 호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은유의 갱포로 해야죠. 간파 있냐? 없지. 못 쓰잖아 6이니까. 지금 혈통 써서 뭐 간파를 쓴 다음에도 안 나올 거 아니야. 타이란트? 상관없죠. 아 이걸로? 얘한테? 그래서 소환하려고? 얘한테 소환한 다음에 간파 쓰면은 소환되는 게 그건 안 될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이거 상대 것도 되나 보다. 그렇네. 내주고요. 그러면은 호인을 쓸 필요가 없네. 이걸로 그냥 소환해서 그냥 싸우면 되잖아. 안 되는군요. 잠깐만 잠깐만. 아 잠. 자신의 묘지구나. 죄송. 알못이라서 그래요. 죄송. 때려. 이거 이거 무효하지 말자. 넘기자. 아 수비로 될걸. 어차피 저걸로 한 방에 안 죽을 테니까 지금부터 다 죽이면 되지. 간파도 있고 여기서부터 죽이면은 이길 테니까. 아 역시 알못은 안 돼. 역시 유린이는 카드 게임은 알못은 하면 안 돼. 공부 좀 하고 했어야 됐어. 새 카드 샀다고 막 그냥 막 돌려버리니까 써먹지도 못하잖아. 잡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딱 해야 돼. 제 잡아야겠지? 묘지 이미 푸른이 있으니까 굳이 안 잡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 넘겨줬으면 좋겠다.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이 카드가 2의 효과는 한 턴에 한 번이고 1번 소환 순우 한 장을 특수화한다. 그리고 효과 몬스터를 서치 한 다음에 이걸로 해서 내보내고 귀함성을 만든 다음에 서치를 한 거를 호인을 제거를 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카드 쓸라나 상대가? 아 그 전에 쓰겠지. 그래도 이거 예상하고 쓰진 않겠지. 2턴에 한 번이고 튜닝을 한 다음에 2턴으로 소환하고. 아 그럼 되네. 아 되네. 나와 카드 나와.
여기서 쓰면은 바로 간파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불 때리면 아마 나을 것 같네요. 용의 환생? 푸르는 잰 거 아니야? 아 이거 내버려 두면 되지. 이겼죠 그럼? 간파 남기고 이기죠 그럼? 저거 서치해서 불러온 다음에 한다고? 어떻게 된 거야? 간파가 안 써지는데? 아 이게 카운터로 써서 그렇구나. 카운터잖아. 내가 안 쓴 건가? 아 내가 안 썼겠지 뭐. 어 모래시계 좀 그만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냥 가렸으면 좋겠어 그냥. 어우 야 뭐야 라비드래곤이야? 저런 애정몬을. 푸른 나오겠지? 공수 전환 같은 거 만약에 있다고 쳐도 안 될 거 아니야. 소환하고 일단 수비를 내봐. 잠깐만 잠깐만 생각 좀 더 하자.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얘로 해서 기암성을 내고 카드 없죠 상대? 손에 그 수비 표지 만드는 것만 없으면 돼. 이걸로 불러오고 소환 되지? 제발. 그렇지 지금 이겼죠? 됐다 됐다. 여기서 이제 배틀로 잡고 어차피 이거 남겨놔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간파 있으니까 잡고. 그렇지 이겼네? 이겼지. 이 정도면 이겨야지. 어 내 생각에 절대 이제 무조건 이겼다 이건. 각만 잘 재서 한 턴에 끝내고 싶었는데 카드가 20장이나 있어. 이렇게 많이 쓰고 30장인가봐 그렇지. 아 아 시겁했다. 다룰 줄만 알면은 셀 것 같은데. 아 벌써 1시간 넘었네요. 나 금딱지 한번 달아볼래. 그래 3번 지고 7연승 역시 좋아. 이렇게 오리지널 카드들도 약간 이게 사람들이 알만한 대중적인 카드들도 이렇게 버프를 해줘야지 꿀잼이지. 주다이면 프로는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아까 그 사람은 그냥 라이프 올라가는 걸 능력인 건가? 융합인 것 같죠? 싱크로는 안 쓸 것 같고 나오기만 하면 돼. 나오기만 하면 돼. 나오기만. 왕자인가 봐. 너무 좋아 이거. 약간 아키똥으로 끝나긴 했는데 아까는 뭐야 뭔 카드야 뭔 카드야. 히어로 히어로 융합인 것 같죠? 히트 융합인 것 같은데 그 화염 화염이 어떻게 돼? 2300 물속성에서 추가 데미지였나? 푸르는 만큼은 타점 안 나오겠지. 이거 나왔죠?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는데 이거? 배틀 페이지만 안 될 뿐이지. 이거 내려놓으면은 드래곤 효과로 영룡 뽑고. 야 덱이 너무 좋다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 강력하다. 이거 내가 이런 거 당했을 때 그 공화단 이거 당했을 때 내가 얼마나 짜증났는데. 나도 그렇지 이거지 이런. 내 생각에 절대 이거 질 것 같지 않은데? 아유 뭐 함정 파괴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제거하고 융합해서 더 센 거 소환하고 이런 몰라도 비전 게이트 이거 깔 필요 없죠. 패 수가 적으니까 퓨전에서 나올 것 같으면 나온 거를 없애버리면 되니까. 소환도 이거 카운터가 되니까. 야 퓨전에서 한 3장 써가지고 소환하잖아요. 퓨전 게이트 아니겠지만 2장 쓴 거 간파로 없어지면 기분 째지겠다.
그렇지, 없어지면 4500딜 맞고 죽는 거잖아. 카드 특수소환도 무효가 되죠. 일반 몬스터 맞지? 아, 패랑 묘지에 있을 때만 일반이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아, 야 잠깐만, 다음 스탠바이 페이지까지? 그러면은 올려두면 죽진 않겠네. 이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아, 간파가 안 되는구나 쟤네는. 아, 나 올려 준다 그러고 왜 낸 거냐? 됐어, 네. 푸른 눈 뽑으면 돼. 이 덱은 푸른 눈을 뽑는 덱이지. 어디서 간파까지 쓸 거야 나는. 영룡이다. 어, 이겼다. 전대 미문의 바람. 멋있네. 뭐야 이거? 파초선이야? 솔직히 이겼다. 하, 불안하게 또 뒤집어 놓는 거야? 아, 그래도 이기겠지. 애매한 거 들어가죠. 여기까지 들어가 1400이면은 뭐 능력이 몰라나 서치 같은 건가? 코인. 굳이 지금 푸른 눈이 필드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예, 이걸로 이제 갈아타고. 아, 갈아탈 필요가 없지. 이걸로 소환을 할 수가 있는데. 싸우자 그냥. 때려 그냥 때려 때려. 그렇지. 영웅 두 개 잡혔으니까 나중에 이제 라이프 데미지 1500 이상으로 잡히면은. 아 뭐야, 아, 무조건 푸른 나오죠. 그럼 호인으로 낸 다음에 간파도 있고 개꿀. 2700 정도 되는 걸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 없을 것 같고. 600 계산하면 2300에 다음 턴에 말 안 나와도 필드에 뭐 사파이어 같은 거 깔아놓고 다이렉트 어택 맞으면은 서치 되잖아. 이긴 거 맞다. 아, 이쁘게 나온다 진짜 씨. 다 해도 2500이네. 이긴 거 같은데? 아 근데 이 모래시계 때문에 내 시간을 다 잡아먹었어. 귀중한 주말이야. 벌써 1시간 20분이야. 아이고. 아 너무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아, 탈출해. 아. 그렇지. 사이버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네. 에이, 무슨 90년대 클럽도 아니고 사이버 스타일이 뭐냐? 나 골드를 올려 준 거예요, 아까? 아, 안 올라갔죠, 아직. 아, 골드네? 언제 올라갔대? 아, 그만하죠. 아, 재밌었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푸른 눈을 만나봤습니다. 자.
아, 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원래 푸른 눈의 백룡 같은 약간 이제 한 번만 더 할까 패가 너무 좋은데. 아, 끌라 그러면 꼭 이러더라. 바로 잡히잖아. 사실 유희왕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블랙 매지션, 그리고 푸른 눈의 백룡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푸른 눈의 백룡 관련된 카드 나온다는 거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밌게 즐겼네요. 마법 카드 서치한 몬스터 카드였나? 잠깐만. 잠깐 뭐 나오면 안될걸본거 같은데. 와이파이 뭐야? 나 컴퓨터야. 야, 이거 쎄한데? 질것 같은데? 일단은 3000. 그거 아니야? 라에와 신덱 아닙니까? 라에와 신에서 더 이중소환 같은 걸로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지 나 처음 보는데 저런 거? 이긴 것 같은데? 그리고? 이긴 것 같은데? 아, 뭐지? 이긴 거 아닙니까? 이상하다. 아, 이거 괜히 냈다. 내면 안 되는데. 어, 좋아. 나쁘지 않죠? 뭐지?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푸른눈에 대해서 즐겨봤습니다. 하얀 영룡이라 그랬나? 아, 이거 되게 좋네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한번 짠적 있긴 해요. 이 카드가 나오기 전에. 그 라비 드래곤을 제가 좋아해서 그걸로 한번 짰었는데 손패가 꼬이면 좀 거시기했었는데 굉장히 좋네요. 특히 용의 호인 걔가 굉장히 좋네. 그렇게 많이 줬어. 아무거나 좀 뽑아볼까? 나 이거 갖고 싶거든요. 가제트. 야, 이걸로 푸른 눈 재물로 맞추면 6000 아닙니까? 6000? 너무 갖고 싶어. 주세요. 오, 1950? 노멀 카드? 암석 쪽이네? 성검 칼라틴. 천 올리고 스탠바이 페이지마다 200씩 내린다. 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유희왕이었고요. 혹시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나오면은 저기 알려주시면은 감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주냐? 저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